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 이한입니다. 자, 오늘 주간 운세는 제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아닙니다. 양력으로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의 큰 흐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간이죠. 갑목입니다. 갑목 운세 지금 참고하실 때 본인의 그 운세에서 잘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일진이기 때문에 또 개개인별 사주 8글자를 모두 다 펼쳐놓고 보시는 것이 정확하므로 맹신하지 마시고 반드시 참고만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씩 흐름을 또 쪼갤 수가 있고요. 큰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17일 전과 17일 이후로 나누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목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우선은 이렇게 본인의 일간 중심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월요일과 화요일까지의 큰 흐름,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의 큰 흐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12월 14일 이 월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적으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직에서 불합리한 일들, 또 부당한 본인의 희생을 강요당할 수 있고 또 불합리한 형평성에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묵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요구당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답답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럼 화요일입니다. 12월 15일 임진일은요,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편재라고 하는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으로는 쇠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갑목일간분들에게 유리한 거래를 하게 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훗날을 위해서 일종의 보장을 받기 위한 일종의 보험에 가까운 계약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실제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12월 16일인 수요일 개사일은 어떠한가? 이 부분은 천간에는 개수라고 하는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에는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 기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12운성적으로는 병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였는데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큰 날입니다. 특히 위에 있는 윗사람을 돕기 위한 일방적인 이 갑목일간분들의 희생으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다거나 또 재능 기부에 가까운 헌신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결론은 어떤 일을 정말 본인의 헌신에 가까운 하루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히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개인적인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아주 힘 빠지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17일 목요일인 갑오일은 어떻게 되냐면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죠. 12운성적으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꼭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은 조직, 같은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에너지가 상당히 저조해지고 또 의지할 만한 상황이 못 되고요. 스스로 무엇이든 이겨내려고 해야 하는 날입니다.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날이라는 뜻이고요. 목표를 정해놓고 아침에 아주 힘차게 출발을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이 하루가 그냥 고스란히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8일인 금요일 을미일은 어떻게 또 흘러가냐면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는 정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도 이제 임묘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동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상황에서 계속 보류가 되고 지체가 되고 미뤄지는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고 답답한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승진시험을 앞두고 있었다면 시험 일정도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꼭 금요일뿐만이 아니더라도요. 공식적인 시험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죠. 중요한 일정들도 미뤄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이죠. 12월 19일 토요일 병신일은 어떤 운이 들어왔을까요?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결혼을 한 여성분들은 자식의 진로나 방향이 크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하는 일이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는 해왔던 사업이나 일을 그만두게 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게 되거나 다른 사업장을 이제 펼치시게 되는 또 다른 가게를 오픈하려고 전환을 하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죠. 12월 20일입니다. 일요일 정유일.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12운성적으로는 태지라고 하는 환경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아주 그 같은 이 환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게을러집니다. 또 어렵고 귀찮은 일을 본인도 역시 피하게 될 수가 있고요. 결혼을 한 여성분들은 이 상관이 또 자식도 되거든요. 자식들이 자제분들이 별로 도와주지를 않는 거죠. 이날 집안일부터 해서. 그래서 본인도 어렵고 귀찮은 일들을 피하고 싶고 또 실제로 이득이 되지 않는 실속 없는 일들은 일부러 피해서 돌아가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목일간 분들 오늘 또 진행을 해봤고요. 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 을목일간 오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분들의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 그려놨고요. 자, 이렇게 세 개씩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17일 전후로 해서 운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을목일간 분들은 이번 한 주 또 어떠한 운들이 펼쳐질까요? 우선은 월요일, 신묘일부터 보겠습니다. 자,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신묘일이니까요. 그리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이 환경지는 12운성적으로 걸록지라고 하는 환경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사업이나 하고 있는 일에서 다른 사람의 일에 일부러 개입을 하거나 나서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유리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방해를 받지 않으실 거고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임진일이 들어오는 화요일은 어떨까요? 12월 15일인데요. 이날은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에는 이 진토라고 하는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자, 12운성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잘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그렇죠. 그 마음이 굉장히 크지만 굉장히 불안한 마무리로 결실로 끝날 수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저것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벌려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너무 이것저것 막 펼쳐놓지 말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냥 딱 본인이 할 것만 정하라는 거죠. 왜냐면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버려놓게 되시면 처음 계획을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에서 또 원망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16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계사일이고요.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걸럭지에 이어서 관대지 들어왔었고, 드디어 목욕지 환경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을목일간 분들께서는 이날 상대방에게 진실을 그대로 알리지 않고, 보고해서 어떤 사안을 누락을 시키거나 일부러 감추게 될수 있습니다. 또는 동등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고받게 되는 전화나 이메일, 문서, 또 구두에 포함되는 부분들,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진실에 가까운 수치, 팩트,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17일입니다. 갑오일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을목일간 분들께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실제로 이날은 힘을 보태줄 내 편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아군이 생기는 거죠. 함께 일을 하고 도와줄 사람, 함께 뜻을 펼쳐줄 사람이 곁에 생깁니다. 회사로 이제 대입을 하자면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운이 달라지는 이 12월 18일은 어떻게 펼쳐지냐면 을미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연성적으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친화력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날입니다. 또 주변인들로부터 친절한 배려 또 물질적인 도움이라든가 노동력에 대한 도움이 들어올 수 있는 하루입니다. 예를 들자면 김장김치 선물도 받게 될수 있고요. 또 물질적인 도움이니까 금전이라든가 사람을 보내준다거나 꼭 김장을 담는데 늦은 김장을 하시는데 가족들이 이제 일손을 보태주러 온다거나 주변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막 버무려주는 일을 할수 있는 거죠. 청소도 도와주고 그런 도움이 이어집니다. 편안해지는 거죠, 18일은. 그럼 19일은 어떨까요? 19일은 토요일인데요. 병신일입니다. 자,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자, 양지를 지났으니까 태지 환경에 놓이는 을목일간 분들의 모습인데, 결혼을 한 여성분들은 이 식신상관이 자식의 운도 되거든요. 자식의 일과 관련된 아주 괜찮은 희망적인 소식을 또 들을 수 있는 날이고,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확정된 일은 없지만, 또 그만큼, 좋다고 해서 막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실 만한 입장은 아니에요. 이날 토요일은 말 그대로 아이벨 태자를 쓰는 태지 환경이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하루입니다. 자, 그러면 20일 정유일도 보겠습니다. 자,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지지에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자, 양지태지 지나왔으니까 이날은 을목일간 분들께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기존에 해왔던 일을 그만두게 될수 있어요. 또 다른 일을 알아보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을목일간 분들께 까지 진행을 해봤고 그 다음인 병화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병화 일간입니다. 자, 역시 17일 전후로 해서 또 운이 앞뒤로 약간 다르게 펼쳐질 수가 있는데요. 엄청 다사다난한 또 일정을 보내고 계시죠. 자, 병화일간 분들은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을 또 겪게 되실까요? 12월 14일 신묘일부터 보겠습니다. 천간에서는
예, 재성 중에서도 정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12운성적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병화일관분들은 돈에 대한 소비가 많아지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활동이 불안정해지고 일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일부러 주말에 준비를 해서 월요일에 어디 장거리로 출타하기로 하셨던 분들 갑자기 아침 일찍 혹은 이동을 딱 하시자마자 그 일정 취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 외출을 하셨는데 외부에서 시비수도 들어올 수 있어요. 시비를 걸어오는 거. 또 외부에서 홍보나 본인의 마케팅 자랑을 해봤자 실속이 크게 떨어지는 힘이 떨어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5일 화요일은 임진일입니다. 이날은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자 식신인 이 진토가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일관분들이 놓이는 날입니다. 판단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결정으로 후회할 수 있는 실수를 실제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급하게 가시면 안 좋아요. 자, 15일에는 웬만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 실제로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요일에는 모든 판단을 혼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6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개사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견 지지가 들어왔죠. 자, 관대지를 어제 지났으니까 드디어 사오미 에너지가 왕성해지는 그것도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 병화분들은 이 수요일날, 16일날 사업과 일에서 다른 사람의 상황에 내가 간섭을 하거나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평가가 유지가 됩니다. 또 실제 일 중에서는 방해가 거의 없는 날이에요. 이번 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추진을 하거나 본인의 계획대로 어떤 중요한 일정을 결정하고 소화하시기에는 무난한 날이라는 거죠. 날은 좋습니다. 자, 17일 보겠습니다. 갑오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재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계약을 하시거나 물건을 구매하시거나 또 개인 간의 기업 간의 약속을 하시게 되거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등록을 하시게 되거나 인가를 내시거나 허가를 받게 되는 승인과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 이날 목요일에 사소한 손실, 손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도 역시 이 목요일에는 힘 조절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크게 얻을 수도 있지만 내가 다치거나 손실이나 손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면 조금 미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18일도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을미일인데요.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제왕지를 지났으니까 쇠지 환경에 병화일관분들이 놓이는 날인데요.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해당 업계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실제로 도움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능력 밖의 일은 금요일에 실제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상담을 받게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자, 병신일이죠. 토요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으로는 병재 환경에 병화일관분들이 놓이게 되는데요.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사람들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날입니다. 그분들의 건강이 좋지 않고 실제 환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병화일관분들이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밖에 다녀와야 할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제 자동차에 어떤 이상한 평소에 감지되지 않았던 덜덜덜덜 이런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휠이 좀 이상해서 수리점에 다녀와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꼭 어떤 가족들 간의 그런 사건이 아니더라도요. 이제 20일 정유일도 보겠습니다. 일요일인데요.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병화일관 분들이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저 사지라는 것은 죽을 사자거든요. 가까운 동업자분들이나 함께 지금 달려가고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 이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본인이 또 헌신하고 나서서 도와주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대화가 이 소통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애써서 도와드려 봤자 돌아오는 것은 그다지 고맙다는 인사말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속이 떨어집니다. 나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자, 병화일관 분들도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드디어 다음 일관으로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정화일관 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 또 큼직하게 그렸고요. 이렇게 세 개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17일을 전후로 해서 앞과 뒤 또 운이 또 달라집니다.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자, 정화일관이라고 했습니다. 정화일관 분들 14일부터 신묘일이라고 하는 날짜와 이제 마주보는데 이 신묘일은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활동성에서 상당한 체력 소모가 예상됩니다. 아버지나 부인의 컨디션이 좋지가 않고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이 주변 분들께 희생이 이어지는 날입니다. 갑자기 목돈이 나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간병으로 이어진다거나 또 크게 움직여서 내가 거기 건너가서 뭔가 살펴봐야 되는 상황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진짜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그 뭐 회사일 뿐만이 아니라 뭐 사업적으로 본인이 애써야 되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크게는 전선장애 또는 전선장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수습을 해야 하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일 화요일은 어떨까요? 이날은 임진일이고요. 천간에는 관성이 들어왔는데 정관입니다. 자,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는 상관이라는 진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으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결혼을 한 남성분들은 이 정관이 천간에 들어온 글자가 자식의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결혼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남편의 운으로도 볼 수가 있죠. 또 전체적으로 그냥 남녀 상관없이 회사나 조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커뮤니티나 방금 언급했던 이 육친들에게 든든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평소보다는 안정적인 날이고요. 이분들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날이고요. 그러면 16일 수요일은 개사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겁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12연성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조직에서 정화 일관 분들께서 어떤 묵인을 해야 한다거나 또 어떤 부당한 대접을 받으시거나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끌려갈 수 있습니다.
원래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 상사가 이거 무조건 해라고 이제 억지 부릴 수도 있고요. 또 결혼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게, 또 결혼한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이런 비슷한 고압적인 언행을 경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럼 17일은 갑오일인데요. 목요일이고,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죠. 12운성 환경지로는 걸룩지 환경이 놓이는데 아주 오랜만에 실적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묵직한 것을 맡게 되거나 이 정화일관분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아주 중대한 업무에 임하게 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18일 금요일은 을미일이고요.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정화일관분들이 놓이게 되는데요. 금요일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었는데 결론은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스러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9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병신일입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가까운 사람들이 좀 불안정해요, 이날. 불안정한 모습이 크게 그 단점들이 정화일관 분들의 눈에 보이게 될수 있는 날인데, 뭔가를 얘기를 안 하고 감추고 있거나, 또는 이 가까운 사람들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내 동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크게 벗어나서 움직임이 커지는 날인 거예요. 원래 하시던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에서 크게 반경을 벗어나서 다른 일에 손을 댄다거나 이런 평상시 답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업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 평상시와 같지 않은 좀 흐름이 보여서 정화일관 분들도 덩달아서 또 이렇게 어수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일은 일요일인데 정유일이죠.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친구나 동료분들이 새로 생깁니다. 본인을 찾는 연락들도 들어올 수가 있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나와 함께 뜻을 함께 해줄 사람들의 응원이 들어옵니다. 평상시에 인터넷 댓글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거나,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뭐 딸을 당하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일요일에는 우호적인 친절한 분위기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화일관 분들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무토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크게 또 그렸고요. 세 개씩 묶었습니다. 참고로 17일 전후로 해서 운이 크게 달라지고 일지는 말 그대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운을 볼 때도 사주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환경과 시기에 따라서. 네, 하물며 여러 사람들이 보는 일진입니다. 띠별 운세도 아니고 그냥 일진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토일간 분들의 이 운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무토분들의 12월 14일 운입니다. 신묘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색깔 조금 바꿀게요. 환경으로는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현재 진행을 한 액면 그대로를 보고를 하지 않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실적을 실제로 감추고 싶어지는 하루가 됩니다. 실제 감추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외부에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날입니다. 감추고 싶은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잘 되고 있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현재의 이 암울한 부분을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5일 임진일은 무토일간 분들께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무토일간 분들께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조심성이 실제로 떨어지고 또 일처리에서는 이 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주 명리에서 수는 잔머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일머리라고 부르는. 그래서 수가 없으면 공부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요령 있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요령이거든요, 수가. 화요일에는 어쨌든 조심성이 떨어지고 일처리에서 잔머리가 확장이 돼요. 이 요령이 늘어난다는 거죠. 또 송금을 실제로 엉뚱한 계좌로 하게 된다거나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물건을 실제로 찾지 못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데 종일 찾으러 다녀요. 헤매고 이곳저곳 막 뒤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매는 날입니다. 이 15일은. 그러면 16일은 수요일인데 개사일이 또 어떤 흐름인지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12운성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공정한 아주 괜찮은 개인적인 보상을 일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될 수 있고 활동도 종일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캔슬을 많이 당했던 분들도 수요일에는 잘 넘어가요. 그럼 17일 목요일은 갑오일이 들어왔는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부당한 조건은 실제로 강요를 당할 수도 있고 남자분들은 이 편관 정관이 자식운이거든요. 자식에게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의 어떤 강압적인 행동과 말에 끌려다닐 수 있는 하루입니다. 말 한마디 계속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크게 일을 벌였다가 또 크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강압적인 조건 때문에. 18일 금요일은 을미일입니다. 을미일도 보겠습니다. 무토일간 분들께 이 을미일 금요일은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지 흐름은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결혼을 한 남성분들은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성이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고 든든하게 의지가 되는 날이고 결혼을 한 여성분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또 될 수가 있는데 일 처리하는 과정 또 수습을 받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몸을 담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 이 커뮤니티 브랜드의 파워를 실감을 하시게 되고 자신에게는 오늘 하루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키가 없다는 것을 실제 체감하고 알게 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처리해 준다는 거죠. 금요일에. 그럼 19일 토요일은 병신일인데요.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토요일은 병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이 놓이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융화가 잘 안 돼요. 융화가 되지 못하고 혼자 외로워집니다. 고독을 감내해야 되는 날이고요. 도움을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커지는 날입니다. 에너지 소모가 커지는 날. 그럼 20일 일요일은 정유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주중에 진행을 하고 추진했던 것들이 이날 일요일에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렬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주중에 쭉 진행해왔던 일들이 이날 일요일에 일방적인
어떤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기존 일들에서 큰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이메일로 받는 분도 계실 거고, 해외 어떤 일을 추진했었던 분들은 이날 그런 국제 전화를 또 받을 수도 있겠죠. 메시지도 날아올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모텔관 분들은 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간입니다. 기토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큼직하게 그렸고요. 세 개씩 묶었고, 17일을 전후로 해서 운은 달라진데 참고만 해주십시오. 정확도가 당연하겠지만 떨어집니다. 자, 12월 14일. 월요일부터 기토일관 분들은 신묘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만났는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이날 기토일관 분들은 병지 환경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 식신상관이 자식운입니다. 자식의 건강이 실제로 좋지 못한 하루가 될수 있고, 또 본인이 맡고 있는 일이나 사업에서 직접적인 어려움을 체감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어려워요, 이날. 그러면 15일은 어떨까요? 임진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기토일관 분들께서 이날은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이 정재나 편재, 특히 편재가 아버지고, 이제 정재도 아버지 기운으로도 볼수 있어요. 재성이기 때문에, 또 시부모님도 될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시부모님 등 어떤 연장자들에게 일적인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게 되고, 꼭 물리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조언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게 될수 있는데, 이 정재가 또 부인의 운도 되죠. 남자분들께는. 남성분들은 여자친구나 부인들에게 든든한 조력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이 이 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는 요령이라고 했습니다. 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든든한 도움과 케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분들께. 이제 16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편재인 계수가 들어온 날, 계사일인데요.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제왕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평상시보다 매출이 아주 높습니다. 이 계수가 와서 촉촉하게 이제 스프링쿨러를 돌려주는 날인데, 실적이 좋고, 그만큼 힘 조절이 필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 안전이 요구되는 현장도 있죠. 안전도 요구되고, 또 신중함도 요구되는 그 직군에서는 조심스러운 속도 조절이 실제로 필요한 하루입니다. 조심조심 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17일 목요일은 갑오일인데요.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또 지지에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걸록지 환경에 기토일관분들이 놓이는 날인데, 결혼한 남성분들은 이 관성이 자식의 운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남편의 운이 또 정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자식이 또는 남편의 사업이 혹은 본인의 일들이 오랜만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평상시보다 많은 매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일, 금요일이죠. 을미일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관대지 날에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 순조로운 거는 계속 3일째 이어지는데요. 문제는 이날 십이수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마찰과 대립이 예상이 됩니다. 또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마찰이 일어나기 전에 해당 현장을 그냥 피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기토일관 분들의 이 관대지 날은요, 어디에 놓여도 상당히 일처리를 잘하는 날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날인데, 문제는 주변에 시기심이 높아져요. 이제 질투가 높아져서 금요일에는 그런 시비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과 일요일, 특히 첫날 19일도 보겠습니다. 병신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믿고 추진을 했던 계약이나 약속, 프로젝트 부분에서 꼼꼼하게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뭔가 놓친 게 있는 거예요. 혹은 분명히 이길 줄 알았던 어떤 성사권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액면 그대로 밝히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시거나 해당 사안을 덮으려고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0일 일요일은 정유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 이제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자, 유가 놓인 날이라서 지지에 장생지 환경에 놓인 날입니다. 일적인 의뢰가 들어온다거나 또 일을 해달라는 어떤 제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배우나 아티스트 분들께는 오랜만에 단비 같은 소식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수험생분들은요 새로운 학문과 연구 분야를 탐색하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학을 가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학교나 어떤 기관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날이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기토 분들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간 경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큼직하게 또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자, 17일을 전후로 해서 또 앞뒤로 운은 또 달라집니다. 세 개씩 묶었고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 분들 12월 14일 신묘일을 맞았습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이제 재성 그것도 정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월요일은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현실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지 않고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비현실적인 목표에만 매달릴 수가 있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 주변인들이 본인에게, 이 경금일간 분들께만 의지하려고 하고 중요한 일도 본인이 하지 않고 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일간 분들이 귀찮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럼 15일 임진일은요,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12운성적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활동성이 아주 왕성해지는 날입니다. 교육을 받으러 가시거나 평상시보다는 느긋하게 단순한 일들을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잘 본인이 편하게 이어받기만 하면 되는 하루입니다. 실제로 뭔가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자료를 받게 되거나 일감을 받게 되거나 배우기만 하면 되니까 몸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럼 16일 수요일은 개사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일에 대한 요령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지로는 이 수요일에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자, 양지를 지났고 이날은 장생지에 놓인 날입니다. 경금일간 분들이 장생지에 놓였다는 것은요, 쉬고 있던 분들께는 일자리가 생기는 날이고 결혼을 한 여성분들은 자식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이날 좋은 날입니다. 자, 17일 목요일이고요. 갑오일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아주 많은 움직임과 활동성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날이고 이 오화 때문에 폭발성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인데 본인에게 돌아오는 개인적인 보상은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득이 없는 일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거절을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거절을 잘 하십시오. 이제 18일 금요일입니다. 을미일, 금요일 을미일은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금요일은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활동에 지장이 발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뭐 이성간의 어떤 애정운, 또 일반적인 인간관계, 대인관계 등에서 전반적으로 실수가 좀 많아지고요. 이 잔실수가 많아지면서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일에 대한 그 만족도가 매우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9일 토요일 병신일도 보겠습니다. 자, 병신일은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환경지로는 걸록지에 놓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수험생분들은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가는 날입니다. 자신감, 자존감 같이 상승하겠습니다. 승진시험이 토요일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주변에서는 인간적인 평가 또 피드백도 굉장히 좋아요. 이날 경금일관분들 칭찬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인기도 올라갑니다. 20일 일요일은 어떨까요?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인데 날은 재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성운도 높아지지만 대인관계 기준이 경금일관 본인들보다는 상대방에게만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적당하게 선을 긋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날입니다.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더 큼직하게 그렸고요. 세 개씩 묶었고 17일 전과 뒤로 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세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가장 정확한 것은 개인운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운들은 그냥 일진으로서만 소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금일간은 또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12월 14일 신묘일로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죠. 그리고 재성, 편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월요일은 신금일관 분들께서 방향전환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절지에 놓였거든요. 어떤 방향전환인가? 그것은 비견은 주변 사람들입니다. 같이 본인에게 힘을 쓰려다 주는 부분도 있는 이 비견 육친들에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헤어짐을 겪을 수가 있어요. 즉 이별, 이별도 이어지고 또 만남도 이어집니다. 퇴사하는 분이 생길 수 있고요. 직장에서는 아니면 이제 동업자분들 중에서 이제 이 회사를 떠나거나 본인의 곁을 떠나서 다른 곳을 알아보러 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신금일관 분들께서 직접 이 흐름에 동참을 할 수도 있겠죠.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이별, 이별과 만남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그럼 15일 화요일은 임진일인데 천간에서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임묘지 환경에 도는데요. 진에서 임묘하는 글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수와 신금이 임묘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의 일진은 또 일진대로 해석을 해야 하니까요. 오늘은 거의 결산만 하시고 집계를 하고 총정리하는 일들, 1년을 마무리하는 거의 수동적인 일들만 하시면서 신금일관분들이 온종일 심심하게 보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16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개사일이고 역시 이제 수가 들어왔으니까 천간에는 일에 대한 요령을 확장할 수 있는, 담당하고 있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로서는 정관성인 사화가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하고 있는 일과 사업에서 심각한 타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심각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다 이어져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식신은 먹고 사는 부분과 이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심각한 타격은 예상이 됩니다. 이제 17일도 보겠습니다. 갑오일이고요. 천간에서는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이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신금일관 분들께서 평소보다 에너지 소모가 아주 큰 하루로 예상이 됩니다. 많이 힘들 거라는 거예요. 몸도 정신도 힘들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이. 17일은, 이 목요일은, 금전적으로도 불안할 수가 있고, 활동성에서도 많이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약을 많이 받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평소보다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18일 금요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을미일이고요. 천간에서는 편, 재가 들어왔고, 또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남자분들은 이 편재가 부인의 글자입니다. 여자친구도 될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되는 날인데 그 전에는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18일에는 활동을 제약받기보다는 반대로 탄력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요. 회복이 되는 거죠, 활동에서. 장기 출사를 간다거나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회복이 이어집니다. 자, 19일도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요. 병신일입니다. 자, 천간에서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신금일관 분들께서 제대로 자기 자신의 변호를 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부분이 막 많이 올라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그동안 힘들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토로를 하게 될수 있어요. 이제 20일 일요일은 정묘일인데 천간에서는 편관이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걸럭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주중 평일보다 밀려있던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고 또 순조롭게 연말 맞이를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금일관 분들도 이렇게 한 주의 흐름을 봤고요. 조심해야 될 것, 또 좋은 것들 이렇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큼직하게 그렸고요. 자, 3개씩 묶었고, 17일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곧 며칠만 더 있으면 연말이 되겠네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14일입니다. 신묘일, 임수일관 분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에너지는 병사묘의 사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이 놓이게 됩니다. 임수일관 분들은 겨울인 해자축 때 가장 왕성한 에너지를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병사 임묘라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배달이라던가 뭐 음식 배달도 있을 것이고 물건 배달도 있을 것인데 또 거래를 하시는 부분 또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보류가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학생분들은요 학사 일정에서 심각한 중단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학사 일정에 어떤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5일 화요일은 어떨까요? 어쨌든 이날이 좀 운이 다운이 돼 있는데, 15일 화요일은 임진일입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왔으니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사지는 지났는데 임묘지에 해당이 되는 날이 되겠네요. 이 임묘진 진에서 가라는 글자, 임묘가 되는 글자가 신금도 있고 임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임묘지라고 했는데 실제 양간인이 임수 입장에서는 이동해서 갑자기 막히는 방해를 받는 일진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들 중에서 실제로 정말 지금 사면 초과에 놓여서 심각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수일관 분들께 help me라고 이렇게 SOS 요청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6일 수요일은 계사일입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계사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재성이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임묘지 지났으니까 절지 환경이 펼쳐지는데, 지인이나 또 동료분들과 실제로 이별을 하고 헤어지고 다른 환경으로 입사를 하거나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갑자기 방향 전환이 되는 거죠. 이제 17일 목요일입니다. 갑오일이고요. 자, 여기서는 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성,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일을 잔뜩 이것저것 펼쳐놨는데 하나도 마무리가 잘안 돼가지고 안타까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식신은요, 내가 마감일을 맞춰놓고 그제서야 뒤늦게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속성이 있거든요. 아주 부랴부랴 마감에 맞춰서 이 목요일 날에 억지로 일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꼼꼼하게 일처리 마무리를 짓기가 어려워지는 흐름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시작을 하신 것이 좋겠죠. 그러면 18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자, 상관인 을미일에 이 을이 들어왔고, 이 미라는 것은 또 관성이 됩니다. 자,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임술관분들이 놓이는데요. 여자분들은 이 식신상관이 또 자식운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의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좋아지는 날이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금전운도 올라갑니다. 자식, 또 금전 이렇게 올라가고, 인수인계를 받게 되거나 매사에 아주 조심스러워집니다. 신중해지고 조심조심 이렇게 하루를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19일 토요일은 병신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임술관분들이 놓이게 되는데요. 갑자기 출장을 갈수 있습니다. 재성이 갑자기 확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출장을 갈수 있고, 활동적으로 제약을 아주 심하게 받았던 분들은 갑자기 이동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의라든가 미팅 약속이 연달아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20일 일요일은 정유일인데,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자,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환경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평상시보다 돈을 많이 쓸수 있습니다.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고, 계획적인 소비가 실제로 필요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쓰게 되더라도, 뭐 커피나 밥을 사시게 되더라도, 고맙다는 인사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 개수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큼직하게 또 동그라미를 그렸고, 17일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이렇게 운이 달라지는데 참고만 해주십시오. 말 그대로 일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수일관분들이 12월 14일인 월요일 신묘일을 맞아들였을 때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기쁜 장생지 달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학생분들은 새로운 전공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직장인분들은 보직을 새로 받거나 또 일을 현재 쉬고 계셨던 분들은 취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15일 화요일은 임진일인데 전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왔거든요.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동업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 동료분들의 도움이 실제로 들어오는 날이고, 또 친절한 배려가 쏟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투자라든가 금전적인 지원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16일 수요일은 어떨까요? 제가 이 앞서서 화요일에 제가 수동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했던 이유는 이 진이 그 수기운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수기운이 해자축에서 가장 왕성하고 인묘진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6일 수요일은 개사일이라고 했는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정제의 재성, 정제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환경지로는 태지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개수일관 분들께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개수일관의 판단만 기다리고 의지를 하려고 하는 아주 피곤한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도망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7일 목요일은 갑오일입니다. 천간에서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개수일관 분들께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원래 했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래 했던 분야가 있으실 텐데 전공을 바꾸신다거나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해왔던 가게를 접고 다른 곳으로 이제 전환을 하시는 거죠. 일 자체를. 또 결혼한 여성분들은 이게 칙신과 상관이 자식운에도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식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18일 금요일은 을미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상관이 아니죠. 죄송해요. 제가 방금 옆에 상관에 적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식신이죠. 적어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방금 적었는데 뭐지? 이러면서 자 을미일이잖아요.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역시 그 상관식신 다 여성분들께 자식의 운이라고 했습니다. 미일이니까 관성이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원래 자정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찍다 보니까 지금 녹화할 때 컴퓨터 시계를 본가 새벽 1시 5분이에요. 어쩐지 지금 말이 막 꼬이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어쨌든 금요일에 예, 을미일인데 임묘지거든요. 이제 갑목도 임묘가 되는 환경이 미지만 개수도 임묘가 되는 환경이 바로 미일이에요. 근데 이 미일에는 활동 자체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날인데 활동 자체에 심각한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상대방에게 취소를 당하거나 또는 목적지까지 다 갔어요. 갔는데 목적지 어떤 사정 때문에 차단을 당한다거나 또 금액을 내가 실제로 어떤 구매를 위해서 아니면 그 시간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금액을 이미 대가를 다 주고 끝난 구매권인데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거나 티켓 환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날이 바로 18일 금요일입니다. 불금을 위해서 온라인에 어떤 강연을 듣는다거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내가 비싼 돈을 치렀는데 해당 시간 직전에 갑자기 취소를 당하고 환불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환불을 당하는 애가 좀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기대했던 것이 확 사기가 꺾이는 부분입니다. 그럼 19일 토요일은 병신일인데 자 재성이 또 들어왔죠.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자 인성입니다. 이제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적으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금전적인 소모가 굉장히 심한 날입니다. 건강과 금전이 같이 깨지는데 에너지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요일에 힘든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김장이라든가 뭐 파티 준비라든가 집에서 아주 사소한 대량의 설거지라든가 빨래라든가 이런 것도 가급적 하지 마시고 토요일은 온전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일 일요일은 정요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병을 하게 되거나 뭔가 신경을 많이 쏟아야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토요일 편히 쉬셨으면 좋겠는데 편히 못 쉬시게 되면 어디라도 좀 공간을 좀 구하셔서 거기에 그냥 좀 일을 놓고
도망을 좀 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계수일관분들이. 어쨌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고요, 일요일에. 그래서 큰 활동을 하게 될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10가지 글자들에 대한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운세를 또 들여다봤고요. 오늘은 인트로를 최대한 배제하고 제 얼굴도 나오지 않고 아주 간단간단하게 운세 흐름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말 준비 잘 하시고요. 힘든 와중 속에서도 제가 12월 첫주 때였죠. 그때 실시간 방송 때 아마 점쳤던 그 주역점대로 놀랄 일들이 좀 생겼었죠.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주중에 갑자기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는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다음 주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